만이신 거예요? 거의 2년 만인 것 같아요. 군대에서 바라본 슈퍼매치는 어떠셨어요? 군대에서요? 뛰고 싶었죠. 거기 있는 수원 애들이랑 막 내기하고 그랬었거든요. 많이 이기셨겠어요? 저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졌던 것 같아요. 오늘도 안 지길, 안 질 거예요. 이길 거예요. 베테랑도 알아서 다 관리하지. 형이 뭐 만들지? 형이 뭐 만들라고 하지? 나물 만들라고. 많이 해야 되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러 이 정도는 제가 혼자 오늘 이기면 다 부처님 덕분인 네? 오늘 이기면 부처님 덕분인 걸로. 아 그렇죠. 왜 그렇게 되나요? 수원 사람들 야 이거 어이구
Yeah.
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경기를 잘못되면 우리 팬분들과 선수들이 상대의 조롱거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, 모든 선수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경기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, 결과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팬분들한테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. 관중분들이 계신 경기에서 처음 끝났는데 정말 관중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막 너무 흥분한 것 같고, 정말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데서 서울 팬분들을 보면 정말 모르겠어요. 뭐 다른 경기장들보다 좀 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고, 항상 뭐 선수들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표팀을 구성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굉장히 많이 질러가지고 조금 상한 것 같은데, 뭐 이겼는데 뭐 이런 게 됐습니까? 야, 나 완전 행복한 거. 야, 나 완전 행복한 거.